차렷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네 1 2 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스엿,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읍. 조금 더 나가서 A, B, C, D, E, A, B, C, D, E, F, G. 이렇게 16년간 정기 배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에서 가르침을 직감적으로 스쳐간 가르침의 스승님들, 온갖 세상에서는 제가 몰랐던 거 하나 읽어주시는 게 스승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스승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저희도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를 지내면서 많은 선생님을 겪었습니다. 지금 저 내리에서 남아있는 선생님 한 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을 하셨던 스님입니다. 오늘은 그런 스승님도 있지만은 여기 있는 이 스승님이 스승을 찾아서 일반 공교육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내가 필요한 스승을 찾아서 산으로 입산한 지 50여 년이 됐습니다. 어떤 스승을 찾아갔겠느냐? 여러분들도 참 우스운 일이고, 그때 당시도 누가 그거 배운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놈 아니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축지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지법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사범대학교 체육과를 나왔어요. 체육스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때 당시면 국제무대에서 어떤 체육이든 우승을 못합니다. 왜? 신체상 문제도 있었고요. 정신적 문제도 있었고, 사회적 뒷받침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생각한 것은, 내가 언젠간 체육 지도자로서 내가 세계 무대에 우뚝은 안 서도 내 제자들은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야 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신적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책을 여러 책을 읽었는데, 유인전에 보면 서산대사 사명대사의 유인전 책을 읽어봤어요. 그거 보니까 축지법도 썼고요. 외정시대 일본들한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했어요. 아, 이 양반이 중이었으니까 아마 스님네 절에 가면은 이걸 배우는 것 같다. 난 이거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 배우면 나와야지. 나와서 운동선수들한테,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들한테 이걸 전수를 하면은 얼마나 42.195km를 가뿐하게 갔지 않습니까? 100m 뒤에서나 앞에서부터 축지 요령을 쓰면은 우사인 볼트는 저리 가라가 8초 때도 뛸 수 있지 않느냐. 축구 경기에 무슨 뭐 어떤 메시지를 주면 볼이 지가 또르르 굴러서 골인 뒤지 않겠느냐. 아주 단순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사명대사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명대사가 뭔가를 불교에서 배웠으면 이런 게 있을 거다. 내가 불교에 들어가서 요거까지만 배우면 밖으로 나와야지. 이래서 진짜 스님 데려갔습니다. 왜? 그때 당시 제가 기독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행자 1년 반 출가하고 강원 3년 가서 하루 공부하는데 강원서 배우는데 언제 이걸 가르칠지 모르니까 한 시간도 헛되지 보내지 않고 다 지나 3년이 지났는데 무슨 축지법 이렇게 된 것은 한 토막 글자 한 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배우고 제자리에 왔어요. 제가 은사 스님이 강원 갔던 놈이 내가 원한 대로 안 됐으니까요. 너가 만족하지 못한가 봐. 그래서 스님, 정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뭐 축지법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하니까 그건 스스로 깨쳐야 된다. 자아를 찾으면 나를 찾으면 능히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부하면서 그 보궁을 찾아가다 마지막 보궁인 태백산 정암사를 가서 수만호탑을 보고 깨쳤어요. 수만호탑이 수만호라고 하는 돌 이름이에요. 수만호석. 지금 이게 현재 인도양 앞바다 바닷속에 있는 돌 이름이죠. 육지 위에는 돌이 그게 없는데 그게 천여 년 전에 거기 있는 돌을 어떻게 갖다가 거기다가 탑을 쌓습니까? 지금 해도 힘든데 이건 그냥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겨지지 않는다. 석굴암의 그 돌이 경주에서 있는 돌이 화강석이 아니고 김천에 있는 돌이랍니다. 그 돌이 지금도 그리 옮기자면 힘든데 언제 그때 그리 갔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뭔 문제가 불변이 있구나.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면 책에서 문자에서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아를 발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늦구나. 이래서 그 다음부터 자아를 찾기 위해서 참선해야 화두를 안고 선방 입시를 시작했습니다. 선방에 댕기다 보니까 태어라는 스님을 도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7번 안거를, 안거가 봄, 동안거, 하안거가 있습니다만은 1년에 그럼 안거, 동안거, 하안거를 다 치는 게 아니라 동안거는 안 치고 하안거만 칩니다. 그 1안거 이러면 하안거를 한번 한 거를 칩니다. 그래서 7안거니까 7번입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스스로 선석이 그 선방을 갔다 보면 선방 수자들이 어디에 있는 스님 나는 끝나면 가서 스님의 법을 좀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이런 선성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모처에 큰 스님이 있어서 배움을 청하러 가서 스님 밑에 좀 배움을 있겠습니다. 얼마나 내 다음 안거까지요 1년간 얘기합니다. 근데 가서 일주일 지난 후에 스님이 불러요. 가니까 돈을 주면서 밑에 내려가서 담배, 그때는 진달래라는 담배잖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담배 두 갑하고 고기, 그, 돼지고기 두 근하고를 사오라고 그래요. 스님이 시키니까 네 하고 나왔는데 내가 스님 여지껏 봤을 때 담배 피우는 것도 못 봤고 고기 먹는 것도 못 봤는데 스님이 가만히 어디서 하는가 보다. 문제 스님이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서 산 내려와서 주차장 그 큰 사찰이 있으니까 주차장에 옆에 가게들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담배 달라 고기 달라를 못 하겠는 거예요. 스님이 먹고 안 먹고는 둘째 쳐놓고 그래가지고 하도 걱정을 하다가 보니까 관광차가 하나 쓱 들어오는데 어떤 스님이 덜렁 하나 내려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체성, 뭐 스님들도 고기 드시고 담배 그를 피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 이 스님이 다 꺼내도 주머니에서 담배 꺼내서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그 스님 찾아가서 스님이라니까 알아요. 그 스님만 도사더라고. 아이고 예 스님 수자 스님 담배 큰 스님 담배 사오라 그래요? 고기 끄덕거리니까 고기도 사오라 그랬대니까 예 아, 돈 주세요 제가 사오 드릴게. 아이고 이게 수자 스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기 같은 스님이 해야지 이러는 거. 뭐 내가 어떻게 큰 스님 신별로 담배 사러 왔고 고기 사러 온지 뭐 그 스님이 도사인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사가지고 스님한테 갖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꼭 한 번씩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르내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큰 스님이라 생각해서 선방 수자들이 존경하는 스님인데 어디 나 모르게 가만히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가 보다. 나는 지금 안 하고 다 사는 것도 꺼리는데 내가 지금 상태로 한 10년만 가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스님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겨요. 우울감도 생겨요. 그래서 그 저 암자에서 뒤에 조금 이렇게 내리면 뒤에서 개구리 쪼르륵 흐르는데 그쪽으로 이제 시간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가보니까 한쪽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돌구이 돌 위에도 고기 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옆에 요만한 그거 불 때는 창작이 이렇게 패 있어요. 숲속에. 나 모르게 스님 여기 와서 가끔 저 고기 곧 드시는갑다. 스님한테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이 있는데 내가 내 약속을 1년 스님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1년 했으면 내가 아 스님이 스님 같지 않으니까 나 가야 되겠다면 그 스님 같지 않은 스님 때문에 내가 지키는 1년의 약속을 내가 깨는 거예요. 뭐 중이 중 같지 않더라도 그냥 뭐 나는 내 약속은 지켜야지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일주일 한 번씩 요새는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뭐 선로처럼 타서 놓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전엔 지게꾼이 있었어요. 한거사라고 스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쟤한테 부탁하세요. 그럼 일주일 후에 갖다 드릴게요 이랬어. 이분이 그 일주일 동안 우리 공양칸에 쓸 수 있는 무, 오, 배추 뭐 이런 거 한 짐씩 져서 그것까지 날라요. 근데 그런 말로 보면 저희가 그건 짐 내려놓으면 챙기고 이랬는데 어느 날 큰 스님이 나오더니까 이 황거사 보고 아 여름인데 시원하게 목욕하고 가시게 예 어리건 그래. 그 뒤로 가신 스님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몇 달 후를 지났어요. 지나다가 저희가 그 절에서 키우는 노견이 늙은 강아지 개가 있었는데 얘가 뭐 간식 좀 챙겨주려고 해 없어. 그래서 걔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근데 불렀더니 없어. 그랬더니 보살님이 스님 뒤 계곡을 한번 가보세요. 그 황거사 따라갔는가 봐요. 그래서 뒤 계곡을 갔어요. 갔더니 제가 그 뒤 계곡에 그 돌판으로 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자리 이렇게 만들었죠. 거기에서 황거사가 고기를 굽고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서 우리 늙은 강아지도 거기에서 같이 삼겹살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스님 이거 접하세요. 그래 아니요 어리까. 제가 올 때마다 매주 큰 스님이 이렇게 챙겨줘서 제가 영양 보충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불을 확 끼얹는 것 같아요. 왜? 그 큰 스님이라 믿으면 됐었지. 그걸 내가 내 잣대로 바꿔요. 내 잣대로. 그래서 바로 저 법당에 와서 계속 천배를 했어요. 천배를 하다가 보니 끝날 때 되니까 큰 스님이 그 앞에 없어서 웃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제 네 알았느냐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저한테는 큰 스님이었어요. 큰 스승이었고.
한 번은 여름 지나서 경상북도 모처 암자에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100일이 모신 지가 지난 뒤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낮에 몇 시쯤 기차 타고 서울 조계사종 가는데 같이 가자. 네, 제가 출가한 후에는 조계사를 한 번도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 열차를 타고 청량리역에 와서 하차를 했습니다. 저녁 때 되니까 가로등불이 쏙쏙 들어올 때, 청량리역장 그때는 전철 있을 때는 아닙니다. 버스 타시나 하고 청량리 앞에 가면 버스 정거장인데 그리 안 내려가시고 청량리 옆길을 가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경제에 개발이 됐습니다만 청량리 역 앞 옆길이 나오면서 우측편이고 좌측편입니다. 이쪽엔 옛날에 588번지라는 길이 있는데 이게 홍등가입니다. 전체 홍등가는 몸파는 여자들이 죽고 술집이 많은 데입니다. 스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 한문 지나다 보면 그 여인들이 울긋불긋한 색깔 입고 눈을 못 들을 정도예요. 스님이 가는 것 자체가 내가 부끄러운데 어느 집 한 집 앞에 서더라고요. 서더니까 스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아는 척 하면 그 대문으로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날 보고 들어와라 마라 소리 듣게. 예, 거기는 여인을 탐하기 전엔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문 앞에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 여인들은 굉장히 저희를 보고 바로 스님도 들어가세요 어쩌고 별 얘기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귀를 틀어막고 대문 앞에 웅크리고 그냥 머리 숙이고 앉아서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이 받고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있다니까 스님 목소리가 들려요. 안 가고 있는가 이 소리예요. 내 빼지 않고 있는가 이.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스님 얼굴도 못 보여요. 왜? 홍등가 집에 들어가서 한 3, 40분 있다 나왔습니다. 그러 나와서 나한테 첫마디로 안 가고 있는가? 내 빼지 않고 있나? 이 얘기죠. 그러면서 됐다. 절로 가자. 조계사 일이 있다고 하더니까 아니고 됐다서 밤 야간 열차 타고 도로 자리를 내려왔습니다. 오면 얼마나 되게 했습니까? 스님이 바람표로 갔을까? 그럼 혼자 가서 해야지. 꼭 왜 나를 데려가서 이런 걸 보여줬나? 틀림없이 무언가를 보여주러 왔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 가고 있는가 이 얘기가 이런 걸 보고도 네가 내 밑에 있겠다 하는 건지 별 화두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고 아 이게 만인 가르침이구나. 내가 스님을 잣대로 보는 게 아니고 스님이 청량 조계사 일보러 갔다고 했는데 내가 안 가고 있으니까 됐다. 이제 절로 가자. 아 나를 성경책에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하더니까 이 스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말도 못한 가르침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제자를 이끌고 시험에 들게 해볼 수 있는 제자가 없었어요. 왜? 뭐 한 열흘 말씀은 스님이 뭐 이러면 되니 저러면 지 나름대로 잣다리를 대가지고 25cm짜리니 10cm짜리니 5cm짜리니 어느 날 자고 있나 보면 가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저희가 뭔가가 커가고 큰 진짜 스승이었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고요. 이 큰 스승은 부처님도요. 요렇다 저렇다 앉아서 가르친 게 아니고 다 비유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부처와 부처님 같이 비유로 저희를 일깨워줬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 칠한 거를 해제를 하고 제가 만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왕 나는 뭐야 그 축지법 하려고 그랬는데 늦었으니까 뭔가를
마음에서 자아를 찾으면 할 수 있다니까. 불교를 떠나서 내가 하지 못했던 아주 밑바닥 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만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역, 서부역, 뭐 저쪽이 대단입니다. 옛날엔 그 서울역 뒤편이 서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많았어요. 곡물 창고에서. 거기에 아주 각설이 본부에서 시오니엘 거러지 본부. 거기에 가서 뭐 승복 다 버리고 몇 달 있으니까 이따 거러지 걷잖아요. 그래서 밥 없는 거러지처럼 해서 그 각설이 본부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깡통 하나 들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얻으러 갑니다. 집집마다 가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했는데 저는 3, 4일 지나다 밥 한 톨도 못 얻어왔습니다. 뭘 못 얻어오면 밥 안 줍니다. 얻어가지고 안 거 놓고 저들이 섞어 먹는데 한 4, 5월이 지나니까 허기가 져요. 그래서 한 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가 아니라 왜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밥솥에서 밥 넣는 게 아니고 밥을 해가지고 또 저녁 때 놓고 일하고는 밥 한 공기 넣어서 이불 밑에다 이렇게 해서 아랫목에다 넣어놓고 이럴 때인데 밥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밥이 없는데 가서 밥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밥 달라 하는데 죽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 4, 5일 굶고 가서 허기가 져가지고 먹을 거 좀 주세요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한 집도 공안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사탕 하나도 얻어올 수 있고 비스켓 하나도 얻어올 수 있고 사과 한쪽도 얻어올 수 있어요. 한 집도 공을 안 치더라고요. 여기서 말도 못하는 걸 깨쳤습니다. 여기 끝내 부처님한테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근데 그게 없고 그걸 줘서는 안 됐을 땐 부처님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주세요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거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세요. 이러면 부처님이 모든 것을 저희한테 줄 겁니다. 말도 못하게 깨쳤어요. 3년 동안 큰 스님 찾아다니는 것 강원 3년 동안 있었던 순간보다가 먹을 거 하나 주세요 한 순간이 맞짱 깨쳤어요. 그리고 낮에는 저희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마다 부활절이라고 있어서 아주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부흥 목사님이 와서 막 얘기합니다.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렸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면 안질뱅이가 또 걸어가고 뭐 이래고 하단 났어. 그땐 부흥회라는 게 말도 뭐 동네가 시끌벅적했는데 요새는 없대. 이 부흥회 마당 찾아가야 저희가 성경책을 한 천독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부흥회자 마당 입구에 가서요. 성경책을 그대로 옵니다. 욕식이미 인텐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증을 사막을 낳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열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4장 5절 힘든 자 모두 나에게 오라 성경 구절 그냥 다요. 한마디 성경책에 있어서 한 토시 하나 안 틀어도 다 얘기해서 그러니까 걸어지지 그 용모가 그거 막 두들면은 그 보홍의 마당에서 그 경비 쓰고 하는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와서 날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들어보지도 않고. 왜 하필 여기 보홍의 마당에 와서 네가 미친 짓 하느니. 들어보면 성경책 한 톨 안 고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보홍 목사처럼 집 사고 곤 사고 누구 하나라도 나 바지깔에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렸나이다. 이 중생 하나 건져 주세요 하고 나 바지가랑이 붙들고 안수기다. 안수 목사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권사나 집사 하나라도 그거나 붙들고 기도합시다 했으면요. 나 지금 중화 안 할 거야. 아마 목사하고 있을 거야. 아, 이것도 허구구나. 나 이게 저 교회를 헛들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겪었던 경험입니다. 아, 여기서 내가 스승을 잡지 못했겠다.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나가 나중에 한 15년, 한 20년 돼서 고향 갔을 때, 고향에서, 아, 죽었다더니 나타났다 소리를 들었어요. 왜? 이때를 서울에 다니던 것을 저희 친구들 이렇게 봤던가 봐요. 그러니까 미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의 이야기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안, 큰 집, 큰 아버지, 큰 어머니 다 울었답니다. 그놈 아, 똑똑하더니, 언제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미쳐서 났던 지금 어디 있는지 자꾸 요새 같으면 찾아놨었을 텐데 이때 소문이 그렇게 났던가 봐요. 2년이 지난 후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정도 밖에서는 스승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조그마한 절 소임을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스님, 지한 스님 맞았습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 부산대학병원인데요. 입원실에 입원하신 분이 스님을 한번 뵙자고 합니다. 누군데? 그러니까 입원하신 분이 그 속명은 박규리신데 그 불명이 태화입니다. 우리가 저기 전번 선빵 댕길 때 선빵에서 만난 스님. 그 선빵에서 만났는데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축지법 하려고 들어왔대요. 축지법. 그니까 나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이랬더니가 그동안 이 서로 댕기다음에 소식이 없었는데 부산대학병원에서 아, 왜. 그래서 저희가 쫓아 내려갔죠. 울산선 부산에 가까우니까. 부산을 쫓아가서 대학병원에 입원실에 들어가 보니까 뭐 전체를 똥똥 아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붕대로 칭칭 감으니까 모르는 게 밖에다가 이제 이게 표 써보니까 그 속가 이름이 쓰켜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화 스님이니까 입만 이렇게 돼서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이래 있어요? 이랬더니까 이 스님이 자기도 자아를 찾아야 축지법이 된다고 그래서 이 축지법 하나 천일 기도를 생각해가 산에 들어갔답니다. 쌀하고 된장만 가지고 굴 속에서 살면서 천일 기도를, 천일이면 3년입니다. 천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한 900일 정도 돼서 산에 그 축지법은 평산이 아니고 이렇게 그 벼랑이 절벽이 있는 데래야 되잖아요. 그 절벽이 있는 데래 굴이 있고, 그 굴에서 산 꼭대기 그 절벽 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900일 정도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저 앞에 산이 한 반 정도 싹 이렇게 당겨오더라는 거예요. 당겨서. 그래서 천일을 거짐, 천일을 다 하고, 천일을 다 하는 날 자기가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앞에 산을 쫙 잡아당기니까 바로 코앞에 그지, 저 앞에 있던 산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탐이 그 산으로 건너뛰었대요. 야타고 산 건너뛰니까 그 수십 미터 밑에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전신만신 그렇게 그래도 용케 부처님이 있었는지 등산객들 눈에 띄어서 병원에 온 거죠. 안 그러면 죽죠. 근데 아 이게 웃어야 될는지 울어야 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잘못했대, 그때. 왜? 댕겨놓고, 댕기는 순간 내가 몸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부양을 했을 때 스톱을 할 수 있는 거를 연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스프링처럼 탁 댕겨놓고 손을 놓고 내가 건너뛰니까 스프링처럼 탁 저 산이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댕기는 건 배웠으니, 이제는 댕겨서 멈추는 것만 하면 된대요. 근데 태화 스님, 제명이 가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마세요. 그만쯤 하면 됐습니다. 댕길 줄만 알지 뭐 산 타고 댕길래. 그러니까 아니래. 끝을 봐야 된대. 아, 어쨌든 지금부터 건강 좀 나으십시오. 아니 천일 동안 된장에 쌀만 먹고 이랬던 건가? 천일 지난 뒤에
이렇게 보면 눈이 어른어른 하지 않습니까? 망고에 댕기면 오는 것고요. 놓으면 하늘로 날아가는 것고. 이랬었겠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치료를 한 4개월 했어요. 나와서 저희 절에 와서 한 열흘 있다가, 스님, 저희가 성공해서 뵙겠습니다. 이래 가고 지금까지 두 절이 됐습니다. 그 30여 년이 됐네요.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것을 수습을 했습니다만 스님 행적을 몰라요. 아마 아까 조금 전에 그런 것처럼 댕겨가지고 또 뛰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어디 이름 없는 절벽 밑에서 낙골이 되어서 부처님 전에 갔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생존에 계신다면 아마 연락이 있을 텐데. 대화스님, 어쨌든 사회에서 이생에서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도 참 반가운 일입니다. 어떤 인연이 있어 다시 만나면 여러분, 다시는 우리 축지법 우리 가준 안 되잖아요. 몇 곱을 넘는 인연법이 있으면 되는지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 목적을 이루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축지법 하는 것은 이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산을 당기고 땅을 당겨서 그쪽으로 가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을 당기고 늦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 하루가 24시간인데요. 네. 근데 24시간을 나는 30시간으로도 쓸 수 있고 24시간을 10시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왜? 24시간에 몸을 받는 게 아니라 30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24시간 안에 하면 30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10시간에서 24시간에서 쓸 수 있는 20시간을 24시간을 10시간으로 쓴다고 하면은 나이는 그 시간을 당기는 게 됩니다. 쓸데없이 24시간을 못 쓰고 하루를 10시간 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지금 하루 쓰는 시간이 직장 다니면 정확히 8시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헛된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8시간 쓰는 거예요. 24시간을 여러분 10시간에 쓸 수 있도록 쪼개서 일들을 하면은 24시간 정확히 쓰시는 분, 30시간 쓰는 분, 24시간에서부터 남보다 1시간 더 늘릴수록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요즘은 스승의 날이기에서 저희가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요즘 교육은 인위적 데이터 주입식 교육은 인간을 AI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라고 해서 지들차례. 이거는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주입해서 그 교육을 인간한테 주는 거예요. 인간은 자동적으로 있어도 AI를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AI가 한테 쓸 수 있는 인위적 그 데이터를 사람한테 주입을 시키니까 공상사고력을 상상하지 못하고 주입된 일만 하게 되니까 인간이 AI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자연적 섭리교육, 자연 친환경적 섭리교육을 해서 나는 AI를 운영하고 리드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내가 AI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AI를 운영 리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2조 때 김건재란 총명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게 16살 때 일제 선생님이라고 집에서 먼 곳에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그 선생님한테 도학을 배우러 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여 금방에 여기 또 스승이 많을 텐데 왜 집 떠나서 그 멀리 가서 공부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 손자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
경서를 가르치는 스승을 구하기는 참 쉬운데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곳으로 가려는 까닭은 바로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일제 선생님은 김건재 씨를 참 잘 가르쳐서 이시조선 때 큰 선비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근세의 사람은 아는 함석헌 선생님 압니다. 언론인이고 종교이고 사회운동가이고 한 함석헌 선생님이 평북 청안북도 오산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때 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어떤 불평불만이 있어 교실에 교무실에 난동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엄치락뒤치락하며 막 싸우고 이랬답니다. 그럴 때 함석현 선생님은 절대 그걸 안 하고 책상에다 이렇게 팔을 펴서 머리를 쿡 박고 있었답니다. 엄짝도 안 하고. 몇 달이 지난 뒤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때 당시 왜 선생님은 제자들을 하지도 않고 얼굴을 파묻고 그냥 있었습니까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 선생님은 내가 얼굴을 들면은 내가 가르치는 제자를 얼굴을 다 기억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든 일들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평생 나는 기억 속에 그때 선생님들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선생님을 때리고 없는 제자들이 평생 내한테 기억이 남을까봐 얼굴이들 안 보려고 참고 있었다. 참 스승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여러분들 검색해서 정보 하나 만나죠. 언론, 방송, 그리고 길에 가다가 보면 이정표, 무슨 길? 내가 모르는 길, 이정표 없는 가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날 말이나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도 스승이고 무언의 표식 하나도 나를 안내하는 건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는 나 외에는 스승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생각나는 스승님께 고마운 마음 가져봅시다.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스승님들 사랑합니다.